안녕하십니까. 필생TV의 대동환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족종교나 연세에서 말하는 1만 2천 도통군자의 비밀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있는데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노래를 배우면서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약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는다며 주요 산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세봉을 박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은 예사롭지 않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 전기를 받아 진인이 나올 것이라 두려워 산의 전기를 끊기 위해 새 말뚝을 산맥 곳곳에 박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1만 2천 봉은 우리나라에서 1만 2천 도통군자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들은 이야기이지만 성장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와 알게 된 것은 어릴 때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며 불렀던 금강산의 1만 2천 봉이란 노래 속에는 한반도에 빛의 일꾼 1만 2천 명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상징 코드로 전해진 것이었으며 또 그때 말씀하셨던 진짜 진인은 창조주를 뜻함이었으며 한반도에 그 때가 되면 창조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징 코드 속에는 한반도는 후천계백이 시작되는 곳이며 후천계백 시 한반도에 창조주께서 직접 내려오실 때 그분과 함께 일하기도 약속된 빛의 일꾼 1만 2천 도통군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는 창조주께서 대우주 후천시대를 펼치는 곳으로 특별히 준비해둔 행성이었습니다. 선천시대란 하늘의 시대이며 남성적 에너지의 시대이며 창조주께서 무극의 파라다이스에서 대우주를 경영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후천시대는 땅이 주가 되는 시대이며 여성적 에너지의 시대이며 하늘과 땅이 함께 대우주를 경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땅과 하늘이 함께 조율하며 대우주를 경영하는 조화와 상생의 시기에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후천시대는 창조주께서 무극의 파라다이스와 물질세계인 땅 이렇게 두 곳에서 함께 대우주를 경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분화하여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준비된 곳이 이 지구 행성이며 지구는 지난 250만 년 동안 대우주의 후천시대를 준비하고 펼치기 위해 창조주께서 특별히 관리해온 행성이었습니다. 지구는 물질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창조주의 의식이 깃든 행성이 되며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머무르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행성인 자미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행성인 자미온이 되기 전 먼저 우주에서 가장 어둠이 짙은 행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우주 1주기부터 6주기까지 선천의 우주에서 발생했던 우주의 모순과 카르마를 해소해야 했기에 우주의 모든 모순과 카르마를 해소하지 않고는 후천시대를 열 수가 없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께서는 우주의 모든 모순과 카르마를 지구에 모아놓고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카르마 당사자들이 지구에 들어와 카르마를 풀고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지구는 피비린내라는 전쟁과 살육을 통한 카르마 해소의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250만 년전 창조 근원과의 언약과 함께 우주의 카르마와 우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구에 들어온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들. 그들은 우주의 죄인 신분으로 감옥 행성인 지구에 들어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역할 속에서 자신들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역사의 주인공들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빛의 일꾼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우주적 신분이 높은 태극 세계 우주의 관리자들이며 행성을 관리하던 행성 영단의 관리자들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카르마를 해소하며 별볼일 없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구에서 자신들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나서 마지막 때 창조주께서 펼치는 지구의 물질 문명 종결과 차원 상승, 그리고 지구에 자미원을 건설하는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예정된 빛의 일꾼 14만 4천의 실체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250만 년전 지구로 들어올 때 빛의 일꾼들 한분한 분마다에는 창조주와의 언약과 함께 창조주의 빛 14만 4천 가지 중빛한 줄기를 가슴에 새기고 왔습니다. 마지막 그 때에 창조주께서 지상에 바로 이 한반도에 오셨을 때 그들을 찾고 알아볼 수 있도록 창조주의 빛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2일부터 빛의 일꾼들에 대한 소집 명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의 소집을 알리는,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 14만 4천의 빛이 빛의 일꾼들의 심장을 향해 주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과 자미형 건설을 위해 빛의 일꾼들의 영어식을 깨우고 영어식의 확장을 위해 창조주의 빛 14만 4천이 빛의 일꾼들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빛 14만 4천은 창조주와 빛의 일꾼들 사이에 있었던 태초의 약속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의 창조주의 순수한 빛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단지파라고 합니다. 지구 행성의 문명은 창조주의 에너지만으로 구성된 단지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오래된 영혼들이며 창조주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영혼들 중에 선별하고 선별하여 창조주의 빛을 받은 영혼들을 단지파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인 한반도에 단지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창조주와 함께 우주의 미래를 열기 위해 빛의 일꾼들 중 단지파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 살고 있는 한반도에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 스스로를 천선민족이라고 하며 단지파인 빛의 자손들인 한 민족과 함께 선천의 하늘을 마감하고 후천의 새로운 하늘을 열기 위해 창조주께서 한반도에 한 민족으로 육화하셨음을 전합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 의식에 의해 선천의 하늘은 마감되고 새로운
후천의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에 의해 미처의 자손들인 한 민족의 정신을 깨우기 위한 창조주의 한 줄기 빛이 쥐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기로 약속된 인자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를 맞추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빛의 일꾼인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무더기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마지막 때 물질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지막 남은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적 아마겟돈과 괴질이 전 세계에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가치 전쟁을 통해 인류들의 영적 대각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지축의 이동과 괴질인 바이러스 난 등 문명 종결 과정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될 빛의 일꾼들은 하늘과의 통로로 차크라가 개통되었으며 하늘의 빛과 하늘의 라파엘 천사들을 통한 치유 권능들이 창조주에 의해 빛의 일꾼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항생제와 치료제가 없는 의료 매트릭스가 붕괴된 현실 속에서 어통의 권능을 부여받은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그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난의 과정에서 한반도에 무더기로 출현한 어통군자인 1만 2천 어통군자, 빛의 일꾼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벽의 시대에 빛의 자손인 한민족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으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1만 2천 도통군자인 빛의 일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음을 전합니다. 아프고 모진 세월을 견뎌온 빛의 자손, 한민족 단지파인 1만 2천 도통군자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